대한민국 방송대상 3년 연속 수상. 소통과 교감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했고 내 쪽으로도 전이가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. 날씨가 너무 춥다. 제발 오바 좀 하지 마. 솔직히 힘들죠. 그래도 제가 잘 이겨낼 거예요. 병상회의가 지난주까지 16.8%입니다. 한 방에 필요합니다. 대한민국 전 시청자들을 움직일 수 있는 이석진 PD여야만 합니다. 35% 찍읍시다. 이만 봐라. 갓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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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하고 뭐 상황에서 드라마 주인공처럼 연기하라고?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당신들! 하지마 가자. 출연자가 촬영을 거부합니다. 정식으로 딜을 하시겠다. 마지막으로 촬영 하루만 더 하시죠. 저 협박하시는 거죠? 마무리를 하다니요. 다 합치면 조끼 20억은 넘을 겁니다. 시청률 35%를 넘긴다는 조건입니다. 알려지지 않은 사실은 호소하기 나름이야. 귀할 거라면 날싸게 하시죠. 살아야 되잖아. 죽을 사람 죽더라도. 방송은 말이야 마약과 같아. 한번 시작하면 도저히 멈출 수 없지. 선택은 당신이 한 거야.